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목선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배입니다. 이 배에서 16명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한 것은 표창원 의원이 아마 그 수사 잘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정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북한 정권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 하고 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또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먹이 사슬 비슷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권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이 밝혀진 것도 보니까 이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노출되면서 이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전방의 JSA를 지키는 한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제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이 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군법에 해부해서 적극적으로 이 중대장을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은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드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군율을 어긴 이 중령을 저는 엄벌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나가는데 우리 국회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그제 말한 게또 드러났습니다. 97년도에 11명의 선원을 살해했던 조선족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그게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페스카마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가해자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변호사 시절 때의 이 표현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국군 통수권자 또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도 북으로 가게 되면은 총살 당할 것이 뻔한 이 소중한 어찌 보면은 이 죄가 없을 수도 있는 또 죄가 있다면은 또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처리하면 될이 문제를 이 대통령은 에서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금강산 관광 한국 시설을 우리나라 시설을 너저런 시설이라면서 철거를 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고영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관광 재개를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 하면서 김정은이 정권, 김정은이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이 맞는지 아니면 조선인민공화국의 국가안보실장인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말을 한게 사실이라면은 이 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을 적극적으로 경질하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